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탕후루를 만들고 먹어볼게요. 그럼 시작! 완성! 죄송합니다. 물과 설탕을 준비해주세요. 물은 3분의 2컵, 설탕은 1컵 가득 넣어주시면 됩니다. 컵 종류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영상에는 빼먹었는데 물엿도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. 이제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.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끓는 소리 감상하시죠. 제가 과일 양을 생각 못했네요. 아까 양만큼 물, 설탕, 물엿을 추가로 부어줬어요. 이건 식용 색소인데요. 톡톡 저어주면 노란색이 됩니다. 노란색을 왜 입히느냐? 골드 키위니까요. 골드 키위 하나, 둘. 절대 들러붙지 않게 떼주세요. 자, 키위 완성! 다음은 빨간색 식용 색소를 넣어볼 거예요. 이건 오렌지에다가 입혀줄 거예요. 그러면 오렌지색이 더 주황주황 되겠죠? 과일을 담글 때는 스냅이 중요합니다. 싹 넣었다가 빼야 돼요. 싹 순식간에 묻혀줘야 됩니다. 오렌지 완성! 짜잔! 앞전 영상에서 만드는 방법 다 보셨죠?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. 지금 물이 벌써 흘러요. 빨리 먹어볼게요. 자, 키위. 키위. 완전 잘 됐다. 진짜 맛있어요. 짠. 오렌지입니다. 벌써 물이 나와요.
나서